1번 몇 번? 1, 14. 1, 14. 정답! 2, 13. 자, 정답. 우와. 정답! 3, 20. 어, 정답! 세 문제. 4, 12. 자, 4, 12. 자, 0점 네 문제입니다. 와, 장난 아니야. 다음이요. 아, 저 형. 뭐 할게요, 또. 16. 7, 10. 자, 96. 자, 정답. 와! 뭐야? 와! 뭐야? 8. 아, 19 할게요. 8, 19? 15는 내가 아는데 나머지를 몰라. 와! 15, 17. 와! 나 퍼즐 천재야. 천재야. 그럼 이제 진짜 선물을 걸고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선물부터 여러분들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리미엄 햄 세트 한번 가볼게요. 햄 세트. 햄. 햄. 좋아. 나 우리 가져가야 돼. 이거 송이가 좋아. 아, 좋아요? 네, 막내가 좋아해. 송이 옛날에 꿈이 분홍햄이었어요. 네. 아, 진짜요?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 또 송이도 햄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 해당되는 문제가 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 좋아, 대박. 좋아. 어떡해. 아, 큰일 났다. 자, 우리 간만에 짝꿍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의 뜻을 듣고 짝꿍끼리 사자성어 두 글자를 서로 써주시면 됩니다. 첩첩 산중 이렇게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아, 그럼 팀이니까 상의해도 되나요? 안 돼요. 상의하면 안 됩니다. 아니, 안 되고. 아, 네. 상의하면 탈락입니다, 바로.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왜 엄격해요, 갑자기. 자, 그러면 내가 앞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좋아요. 자, 여러분 공유하지 마세요. 네. 네. 헌님 안 돼요. 자, 그러면 문제 주세요. 다른 세상을 보는 것처럼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일컫는 말. 다른 세상이 있는 것,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상이 변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여기 와보니까, 야, 정말 땡땡땡땡이네. 세상이, 야, 달라보니까? 야, 세상 많이 변했네, 이러지. 오케이! 자, 됐어요. 예.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격신지감. 아, 격신! 오! 둘, 셋, 보여주세요. 격신지감. 아, 격신! 오! 정답! 격세지감. 격세지감. 가세, 세월. 가세, 세월. 금강, 달송. 근데 가세, 세월은 의미가 통하긴 한다. 그쵸? 가세, 세월. 세월, 가세. 자, 정답은? 격세지감입니다. 격세지감입니다. 이형 맞았다. 야, 종민이 형. 내가 다 따줄게. 자, 여러분 화이팅 한번 하시고요. 파이팅! 자, 우리 준상 씨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놀면뭐하니에서 풀었던 기출 문제를 풀어보게 될 텐데요. 개인전으로 진행이 되니까 각각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쉽지 않은데? 이거 기출 문제가... 자, 이 문제는 미주 씨와 하하 씨가 오답을 얘기했었던 문제입니다. 아, 그럼 몰라. 문제 드릴게요. SUV는 에? 무엇의 약자일까요? 나 이거 나올 것 같았어. SUV의 무엇의 약자일까요? SUV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 무엇의 약자일까요? 자, 스펠링이 어려우면 한글로 써도 인정합니다. 오케이. 네. 한글로 쓰면 할 수 있어. 자, 조금 뭐 이제 드림이에겐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거 드림이 안 돼. 드림이가 야, 쓰네. 자, 하나. 가서. 둘. 셋. 정답 보여주세요. 스포츠 유틸리티. 아. 자, 드림이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정답. 오. 스포츠 유틸리티 밸류에이션. 야, 나. 아니, 이게. 자, 진짜 맞아. 이거 나올 것 같아, 아까. 자, 서비스 유니버셜 빅토리. 야, 소리. 야, 빅토리 오랜만이야. 서비스 유니버셜 빅토리. 야, 빅토리 오랜만이야. 빅토리. 자, 스포츠 유틸리티 비어크 정답입니다. 쓰더라고. 아, 유틸리티랑 와, 이걸 정확하게 썼어요. 아, 드림이가 왔었어. 와, 드림이 장난 아니다. 아, 비클이 정확히 무슨 뜻이었지? 비클. 그러니까 탈 거, 탈 거. 탈 거. 맞아, 맞아. 야. 알아, 알아. 너 인마 영어 잘하고 다 내가 보내줬다라는 거야. 아, 아빠가 들여놓고 화내고 있어. 아, 그리고
다급하게 하가 드림이꼴을 컸니 하는 모습이. 나 부위를 모르겠어. 야, 근데 드림이가, 야, 쓰네. 다도 모르겠더라고. 아, 그래도 좀 나는 드림이가 참 대견한 게 아빠의 대답, 그 아까 쓴 거 스포츠 유틸리티 밸류에이션 다 웃었는데 드림이는 웃지 않았어요. 와, 드림아 너 진짜, 넌 진짜 짱이야. 속으로는 많이 웃었어. 아, 속으로는 많이 웃었대. 아, 근데 한편으로 우리 또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 자랑스럽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 좋다 좋다. 잘한다 이거야. 맞아. 우리 미래가 밝다 이거야. 내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햄 선물 세트는 김종민, 주제 두 분이 가져가게 됩니다. 바로 가져가는 겁니까? 햄. 가져가셔도 돼요. 아. 햄 가져가세요. 저 뭐 가져가는 거야? 진짜. 햄 선물 세트. 와. 네. 추석이다, 추석. 드림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놀리지 마, 내 아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제 김종민 커플이 맞췄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뭘로 갈래요? 친구 청소기? 아, 왜 이렇게 침구 청소기에 집착을 해? 침구 청소기 하겠습니다. 자, 침구 청소기 보여주세요. 자, 문제는 어떤 문제일지 보여주세요. 퍼즐! 자, 이번에는 집중력을 요하는 퍼즐 퀴즈입니다. 화면에 총 20개의 사진이 나올 건데요. 이 사진들은 같은 사진으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사진은 딱 5초를 보여드릴 거고요. 각 사진의 위치를 잘 기억해서 구절을 누르고 3초 안에 짝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못해!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못해! 자, 같은 사진을 맞추시면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더 즐겁고 끊임없이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같은 사진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거 뭐야? 아, 봐도 모르겠는데 지금? 자, 같은 사진이 있어요. 다 같은데? 야,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 야,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 야,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 자, 하나. 자, 몇 번 몇 번? 1, 14. 1, 14. 정답. 정답. 자, 다음. 맞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합니다. 2, 13. 자, 정답. 우와. 정답. 3, 20. 어, 정답. 세 문제. 4, 12. 자, 42. 컴온! 자, 영국 네 문제입니다. 어, 정말. 다음이요. 아, 저 형. 6, 18. 자, 6, 18. 오. 자, 정답. 오. 11. 자, 정답! 계속 맞출 수 있어요? 뭐 할게요, 또. 16. 7. 10. 자, 96. 자,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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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아, 19 할게요, 19. 8, 19? 15는 내가 아는데 나머지를 몰라. 우와! 15, 17. 우와! 나 퍼즐 천재야. 천재야. 와. 대단하다. 와. 아, 내가 인정, 인정. 와. 대단하다. 아, 침구 세트 이렇게 해서 주제 김종민이 또 가져갑니다. 와, 이거는 진짜 어려운데. 자, 주제 김종민. 아, 지금 뭐. 넌다라 두 문제를. 이번 판은 제가 조금 쉴게요. 아니요, 아니요. 하세요. 아, 근데 저, 미안, 죄송해서. 얼마죠? 어떤가요? 하나만 틀려도 집에 와서 반나절을 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미나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교 1등 표정이에요. 지금 전교 1등 표정.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드립니다. 상품은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가시면 되고 퍼즐 문제 하나 더 풀게요. 아, 자, 퍼즐 문제 주세요. 야, 이거 어렵다. 아, 이거 어렵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눈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빨리 누르는 게 중요해요. 빨리 누르는 게 중요해요. 와, 저 다 재석이 형 씨. 일단 서자. 아, 뭐야, 모르겠어. 아이. 18. 18.
아, 진짜? 20. 아! 아! 아, 저거 하려고 그랬는데. 3, 38. 38? 우와! 아, 41. 아, 43이었나? 아, 43이었나? 아! 자! 아! 아. 자, 유리야! 자, 다음, 드림이 하. 47! 47! 별! 네, 자! 16구! 16구! 못 맞출 수 있는 것 같아. 우와! 자, 계속! 계속! 79! 79! 아! 아! 아. 어, 자! 13. 또 얘기해. 13, 20. 13, 20. 13, 20. 오, 어, 계속요? 네. 11, 14. 어, 좋아요. 자, 하나 더 하면 앞서갑니다. 뭘 조용해봐. 어, 52. 52. 이거 맞추면? 아, 정답! 아, 정답! 자, 자, 앞서갑니다. 7, 15. 7, 15. 7, 15. 맞나? 자! 아~ 6, 69. 정답! 조카들 좋아하고요. 네, 아, 유진님 좋아하고요. 아, 알았습니다. 자, 로봇 천석이. 오~ 오~ 아, 지금 원하는 거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기분 좋으시죠? 아,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아. 살았다, 살았다. 아, 좋아. 자, 다음 키워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미나 씨. 누나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해. 아, 블루투스 스피커요. 오, 우리 매우 원하는 거. 매우 거를. 자, 이렇게 또 사랑 핑퐁 들어가나요? 사랑 핑퐁. 자, 블루투스 스피커. 그림 퀴즈입니다. 준상 씨. 네. 이번에는 사진 속 그림이 누구인지 알아맞히는 사람 퀴즈입니다. 이번 역시 가장 많이 맞힌 팀이 선물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많이 맞추어야 된다고? 문제를 듣고 정답을 아는 팀은 앞에 있는 부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아예 모르겠네. 누군데? 차 씨! 아, 이거 플레인? 에디슨? 에디슨 아니다, 플레인 아니에요? 자, 자, 이쪽! 미스터 선샤인! 예?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자, 아닙니다. 토마스... 에디슨. 와. 와. 토마스 에디슨 정답입니다. 아, 그림이 최고! 이거 플레임을 몰라. 누르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다음! 어! 아, 오케이! 어, 저, 야, 너 알지? 어, 엄지윤 씨. 에릭 홀란드! 에릭! 어? 에릭 홀란드 안 돼? 에리카 홀란드. 자! 나 우리 알잖아, 뭐야 돼. 메시 홀란드. 에린 홀란드. 예? 에린 홀란드. 아, 조금만 더. 아, 조금만 더. 예. 어. 야, 왜 안 돼? 왜? 계속 뭐 있어. 내가 잠깐만요. 자. 우리 드림이 하하. 안 어울려요. 아니, 자. 아. 에디슨 아니죠? 플레인 아니에요? 아. 억울하지? 억울해. 드림이 잘해줘. 에릭 홀란드. 에릭 홀란드 아니야? 네, 아니야. 내가 했어. 자! 엘링 홀란드. 엘링이야, 엘링? 와. 자, 엘링. 자! 어! 자, 알지? 저 브라질 선수고. 맞아. 뭐 하는 친구냐면. 맞아. 히샤를리숑. 히샬. 히샤를리숑. 맞아요, 맞아요. 다시 한 번요. 정어. 맞아. 정어. 아, 맞아. 다시 한 번요. 히샤를리숑. 네. 맞아.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아, 적어. 자, 저도 적어도 됩니까? 아니, 여기요. 여기, 누르시면. 저도 적어도 돼요. 자, 일단 다음 거를 누르시면 적으셔도 돼요. 알았어, 네가 해. 손을 계속 치워. 손을. 내가 할게, 진짜. 절대 아니다, 절대. 아.
적어줬어야 돼. 저 적으면 됩니까? 네. 아, 자, 빨리 적으세요. 샤리샤리. 자, 김종민 씨가 적어도 됩니다. 보고. 자, 두 분 중에 어떤 걸 어떤 걸로 할 거예요? 시샬 제 거 하겠습니다. 시샬 리리 쇼 제 거 제 거. 아, 내 거잖아. 리리가 뭐야? 시샬 릴리 쇼. 시샬 릴리 쇼. 잠깐만요. 자, 쓰세요. 시샬 리 쇼? 자, 쓰세요. 제발, 드림아, 제발. 제발, 제발, 부회장, 제발. 아까 이렇게 거 봐. 자, 앞으로 좀 보여주세요. 몰라. 시샬 리. 우와! 축구 강하다. 자, 부회장 지금 축구에 강해요. 또 다 줬네, 다 줬어. 자, 지금 성산초등학교 부회장. 자, 이렇게 해서 인물 퀴즈 드림이아 팀 승리. 블루투스 스피커. 갖고 와, 드림아. 자, 결국은 블루투스 스피커 우리. 가져간다. 아, 어려운다. 아, 가져가네요, 가져가네요. 제가 하나 사줄게요. 사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